지금 아 저기 좀 보이네요. 저쪽 왕비에 쳐서 서원도래는 그때 당시 순종 효황후가 썼던 그 서양식 침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왕이 썼던 동쪽 온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원래 왕의 처소는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가구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곳 창덕궁 대조전에 와서 생각나는 분이 순정 효황후입니다. 그 이유는 이 흥복헌이라는 날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입각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순우리말로 순화해서 날개체라고 하는데요. 이 동쪽에 있는 날개체가 흥복헌입니다. 일단은 기단이 대조전보다 이렇게 낮다는 건 격이 하나 좀 낮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. 흥복헌, 복을 흥하게, 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현장이거든요.